오늘은 2023년 12월까지 한국 뮤지컬계 소식을 모아서 전하는 올해의 마지막 뮤지컬 뉴스입니다. 희 소식과 아쉬운 소식이 동시에 들려오는 이번 뮤지컬 뉴스인데요. 기분 좋게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뮤지컬 레베카가 폐막 후 LG 아트센터로 극장을 옮겨서 연장 공연을 선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블루스퀘어에서도 3개월간 공연했는데 LG 아트센터에서 두 달 반을 더 공연한다는 점이에요. 지킬의 나이드와 같이 큰 화제성을 갖춘 공연이 종종 지방 투어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3-4주간 다시 앵콜 공연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서울 본 공연이 끝나고 바로 극장을 옮겨서 다시 이렇게 긴 기간 공연을 올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번 레베카는 한국 공연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신영숙, 옥주현, 리사, 장은하를 포함해 지금껏 레베카에 참여한 전설적인 배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레베카는 총 7시즌을 공연했는데요. 항상 서울 공연이 끝나고 거의 반년간 지방 투어 공연을 진행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의 매년 공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자주 공연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꾸준한 화제성을 이끄는 만큼 레베카는 작품이 가진 대중성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니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레전드 배우들이 모두 모인 이번 레베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배너의 분장실을 흉기를 든 30대 여성이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다 배너 역의 규현 배우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작은 부상을 입었죠. 소속사에선 이는 가벼운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처치해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범인이 노렸던 대상은 같은 유다 배너 역의 박은태 배우였는데요. 정신병력을 가진 범인은 박은태 배우가 팬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은 관객과 배우가 같은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는 예술 산업이기 때문에 배우들은 비교적 이러한 범행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더군다나 관계자만의 공간인 분장실에 일반인이 난입했다는 것은 공연의 보안 체계에 대한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연 산업이 출연자와 스태프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공간 보안 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길 바라며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작품을 소비하는 건강한 관객들로만 가득한 공연계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뮤지컬 더 데빌 파우스트의 엑스블랙 역의 배혜선 배우가 추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더 데빌 파우스트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현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주가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주인공이 선과 악 그 사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한 파멸을 맞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번 더 데빌 파우스트는 10주년에 맞아 초연 멤버인 한지상 배우가 캐스팅되었었는데요. 한지상 배우의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반감을 가진 팬들의 하차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배혜선 배우가 채우게 되었는데요. 배혜선 배우는 이번 더 데빌 파우스트의 엑스블랙 역 중 유일한 여자 배우로 지난 시즌 차지연 배우와 마찬가지로 여성 엑스블랙을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차지연 배우의 블랙을 너무나 인상 깊게 봐서 이번 배혜선 배우의 블랙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정동화, 조형균 등 10주년 나온 화려하고 다양한 캐스트가 참여하니 불친절하지만 매력적인 뮤지컬 더 데빌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에 개막하는 뮤지컬 라인업 살펴보며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프리뷰로도 소개했던 뮤지컬 드라큘라의 10주년 공연이 12월 6일에 개막합니다. 드라큘라는 넘버가 정말 좋은 걸로 유명하고 특히 이번엔 김준수, 전동석, 신성록을 포함한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즌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서울 공연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레미제라블은 최재림, 민우 역을 포함해 믿고 보는 베테랑 배우와 신선한 신인 배우들이 적절히 섞인 캐스팅으로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시즌이고요. 2015년 이후 8년 만에 돌아오는 공연이니 이번에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봅시다. 오디컴퍼니의 창작 뮤지컬 일태 노래가 12월 19일에 개막합니다. 일태 노래는 조선에서 최초로 오페라를 만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이번이 초연이고요. 오페라의 테너가 되고 싶은 주인공과 일제에 맞서 항일운동을 펼치는 문학회가 항일정신 확산을 목적으로 오페라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 일태 노래에는 주인공 윤희선 역으로 홍광호, 박은태, 서경수가 캐스팅되었는데요. 홍광호 배우가 간만에 참여하는 뮤지컬이니 팬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겠죠. 뮤지컬 시스터 액트가 개막했습니다. 시스터 액트는 범죄단체에 쫓기는 클럽 가수 들로리스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시골 수녀원의 수녀로 살아가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코미디 뮤지컬로 동명 영화가 원작입니다. 진한 가스펠 소울을 느낄 수 있는 신나는 작품이고요. 이번 시스터 액트는 영어권 배우들이 공연하는 내한 공연이지만 EMK에서 무대를 새로 제작한 만큼 한국식 감칠맛이 들어간 공연
사건이에요. 한국에선 과거 월드투어에도 참여하셨던 김소양 배우가 로버트 역으로 참여하시니 팬이라면 이번 내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의 마지막 뮤지컬 뉴스가 끝이 났는데요. 정말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늙는 건 언제나 슬프지만 내년에도 또 굉장한 뮤지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또 설레기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꽁꽁 잘 싸매고 돌아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핫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화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